사장님, 사장님 직업 있어? 직업은 없어요. 제가 보기에 사장님, 내가 나오는 대로 할게요. 응?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사장님 딱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에휴 이러시거든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맞으면 맞다고 좀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. 우리 사장님 한평생 넌 밑에서 일해본 적 없죠? 넌 밑에서 한 적 없고 위에서 상황을 꾸리지 말지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만 하셨단 말이야. 넌 밑에 일해본 적 없어. 어? 젊을 때부터. 응? 그렇게 자기 사업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 허세가 많아. 허영도 많아. 어? 그렇다고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성공한 거 있어? 끝에? 다 흐지부지 들어간 돈 다 까먹고 빚만 얹었지. 그래요? 안 그래요? 지금까지 그래와가지고 이제 좀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. 알았어.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지. 응? 앞으로 잘하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까지 그랬지. 응. 그런데 우리 사장님, 내가 허영이 많고 허세가 많아서 귀도 얇어. 누가 뭐 사바사바 하고 우쭈우쭈 하면은 크, 인심도 잘 써. 네 돈도 아니면서. 어?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. 다 집에서 받아온 돈이잖아. 맞아요? 아니에요? 돈을 계속 받아오기만 해가지고 부모님의 이제 하는 이제 많이 이제 힘들게 해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 돈 갖다가 네가 허세 부리고 사업하고 어? 실패하고 내다버린 거 맞지? 그렇게 지금 50이 넘게 오셨어. 응? 그런데 닦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에휴 이래.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이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. 나는 지금도 사업 한 방을 꿈꿔요? 잘 되면 한 방이 이제 다 될 수 있으니까 이제. 그러니까 할머니가 찌찌찌찌하지.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 나는 아저씨가 돈을 벌는 건 둘째치고 내다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남은 여생이라도. 그리고 앞으로 한 방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거든. 그런데 나는 당신 부모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. 한평생 젊을 때부터 나이 서른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업을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. 어? 그 밑에 그 자금도 다 대주셨던 그 부모님이 나는 이해가 안 가. 솔직히. 내 새끼 같았으면 벌써 나는 안 줬지. 어? 안 줬지. 일찍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니 앞가림 니가 하라 했을 텐데 당신 아저씨 부모님 참 대단하시네. 금이 꾸녕으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. 그냥 어디 가서 일 좀 하고 살아요. 허세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이렇게 못 깨달아? 이제 좀 어머니 가슴에 이제 허세 지금까지 워낙 많이 그 쌓여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도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데 얼마큼 그거 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얼마큼 더 사실지 그게 궁금해가지고. 아저씨 내 뒤에 실장님 눈 똑바로 뜨고 어? 우리 부모님 정말 내가 과거 지사 너무 불효만 해서 응? 마음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 맞아? 당연하죠. 에라이씨! 어디서 거짓말을 해. 톡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 어머니 지금 아흔이 넘었어. 어? 오늘 내일 한이 많아서 못 돌아가셔. 돌아가실 듯 하면서도 일어나고 돌아가실 듯 하면서도 일어나고 이 양반이 어? 자식 때문에 한이 많아서 어? 죽고 나서 조상골 낯이 없어서 못 죽어. 그게 누구 때문이야? 아저씨 때문이잖아. 어? 나한테 어머니 살아있는 날 그동안에 어머니 한을 너무 많이 남겨서 내가 너무 죄송해서 우리 어머님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? 아니거든. 그거 구분 못하면 내가 무당이니? 넌 씨 지금 어머니 돈 안 나오니까 지금 유산이라도 받을까 하고 엄마 명줄 물어보는 거잖아. 여기가 어디라고 씨. 어디서 이런 호러 자식이 와가지고 말이 맨날인 줄 알아?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? 아저씨
정신 좀 차리고 살아. 어? 어디 가서 똥찌개 물찌개를 질지언정 그게 효도지. 어? 백 바지나 입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건들건들 하해가면서 어? 칭찬해 그냥 어? 지주머니 털리는 줄도 모르고 누가 또 너한테 이래보재 저래보재? 네 어머니 뭐 뭐라도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한번 해보재? 안달이 나고 애가 타는구나 네가. 어?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엄마 언제 죽나? 그게 한이지 구원이지고 어? 애달퍼서 물어보러 왔지?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나가다가 뒤진다. 어디라고 씨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줄 알아? 나가 아저씨 꼴도 되기 싫어.